상포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추방문, 초운잡방, 임원심육지, 농정회요, 고사신서 이렇게 문헌에 6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역추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 창포식초, 창포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단원나래에서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초 만들기 4단계, 더초 만들기 3단계, 4단계,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구와 항아리 필요하고요.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탁중주, 너무 맑지도 너무 탁하지도 않은 중간수를 청탁중주라고 합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 14일간 숙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심육지 서유부 1835년경 창포 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초 나흘에 해서 10년이 지나도 초가 변하지 않는다. 삼삼방이 됐고요. 조리법 1. 창포뿌리를 잘게 썰어 하룻밤 이슬을 맞게 한다. 2. 다음날 물 한 동이를 창포뿌리 다섯 대와 섞어 식초를 빚는다. 3. 21일 2 정도 발효시킨 다음 청주와 같은 비율로 넣어준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임원 16지 넣은 창포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5월 5일에 해서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식초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좁쌀 한 대로 죽을 수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창포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창포뿌리를 채취하여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창포식초 창포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창포뿌리를 썰어 초빚는 법, 대추식초, 고사신서 이렇게 나와있는 대추식초 만드는 법과 같이 하며 맛이 아주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이렇게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